헛개나무 학명은 호비니아 돌시스, 갈매나무과이며 지구자나무, 호리깨나무, 볼개나무라고도 불린다. 헛개나무가 집 근처에 있으면 술을 빚어도 술이 익지 않고 헛개나무 아래에서 술을 담그면 술이 물처럼 되어버린다 라고 옛 문헌에 나와 있다 한다. 한국, 일본, 중국, 태국에 분포하며 우리나라는 황해도 및 경기 이남의 산지에 분포한다. 내륙산지에는 드물게 자라며 울릉도에는 비교적 흔하다. 낙엽교목으로 수구 15m, 지름 1m까지 자란다. 꽃은 6-7월에 가지 끝이나 잎 겨드랑이에서 나온 취산화서에 백색이나 연한 황록색의 양성화가 모여 달린다. 꽃의 지름은 6 내지 7mm이고 꽃잎은 오므라져서 수술을 감싼다. 꽃잎, 꽃받침 10편, 수술은 각각 5개다. 꽃쟁반에 털이 있다. 잎은 삼출맥이며 어긋나고 길이 7 내지 15cm, 폭은 6 내지 11cm 정도의 넓은 난영이다. 끝은 길게 뾰족하고 밑부분은 둥글거나 평평하며 가장자리에는 불규칙한 잔톱니가 있다. 잎자루의 길이는 2 내지 4cm 정도이며 털이 있다. 열매는 굳은 씨열매로 지름 7 내지 10mm의 구형이며 9 내지 10월에 자갈색으로 익는다. 열매자루는 울퉁불퉁하게 살이 찌며 단맛이 난다. 수피는 검은 갈색이며 세로로 일정하게 작은 토막으로 갈라진다. 어린 가지는 갈색빛 또는 녹색을 띠다가 점차 갈색이 된다. 겨울눈은 길이 1.5 내지 2.5mm의 난영이며 갈색털이 밀생한다. 식별 포인트는 잎과 수피, 열매이다. 헛개나무 과병에서 추출한 활성화합물은 숙취 해소를 위한 음료와 차를 만드는 데 쓰인다. 그리고 헛개나무 꽃은 개화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꽃향기도 아주 뛰어나 꿀벌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밀원수로 아카시나무의 꿀 생산량보다 2배가 넘게 꿀을 생산한다고 한다. 그러나 헛개나무 자원이 무차별하게 남벌되어 소멸 위기에 처한 헛개나무 자원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위해서 생장도 빠르고 과병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우량 품종을 육성하게 되었다. 육성된 우수 품종은 보통 품종보다 약 3배 많은 과병과 기능성 벌꿀을 생산할 수 있어 재배 농가에 큰 소득을 안겨줄 것이다. 꽃말은 결속이다.